둘, 셋, 야! 쟤네들이 내 정체를 알면 이렇게 못할 텐데. 우리 딸 학교 가는 거야? 아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단지야. 우리 집 앞에 웬 레드 카펫이 깔려 있지? 아가씨 드디어 나오셨군요. 얼른 회장님을 보시러 차에 타시지요. 회장님이라면 어제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? 안 돼요. 저 학교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아가씨 학교는 연락을 드렸으니 그냥 타시면 되겠습니다. 안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잘리거든요. 낚싯대는 뭐람? 그래도 잘리신다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진짜 잠깐만 가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 아가씨. 저 이제 낚싯대 풀어주고 얼른 타시죠. 어때? 출발하겠습니다. 아가씨 도착하셨습니다. 여기를 이제 내리십시오. 여기가 맞아요?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어딘데요? 저 여기가 그냥 일단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 들어가 볼게요. 예, 그럼 좋은 관람이 있기를. 어머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쥐머리 왕자 안낙지예요. 네? 쥐머리 왕뜨 왕뜨? No. 쥐머리 왕뜨와 안낙지요. 어머, 우리 언니 머리가 푸석푸석하니까 내가 특별히 트리트먼트 서비스 한번 해줄게요. 그리고 뭐 피부도 약간 푸석푸석한 것 같으니까 어머, 오늘 서비스 제대로 받고 가야겠다. 이거 좀 꾸미면은 완전 여신 대박빌이에요. 그러면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? 저 단지라고 하는데요. 엄마 그러면 우리 참 고운 단지 아가씨 이쪽으로 와서 앉아볼까요? 네. 네 이쪽으로 와서 앉아주시와요. 뭐야 여기 완전 이상한 곳이야. 제대로 보면은 뭐 여기 한 부분 고치고 여기 좀 필러 좀 넣고 여기 뭐 헤어에다가 약간 색깔 좀 넣으면 아주 완벽한 신세대 여성 강남 여자가 탄생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언니들 나와주세요. 언니 예쁘다. 언니 정말 이쁜 부부예요. 우리 동생들 아무리 언니가 예쁘다지만 자 우리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요? 연장 준비. 자 그러면 Let's start. 야 드릴로 여기 이 부분에 일단. 엄마 우리 그 피부에다가 이거 필러 좀 맞으면 아주 강남 언니 될 수 있어. 언니 어디다? 콧대 좀 없네. 콧대 좀 살려주고. 콧대 인식하겠습니다. 택순 씨 그거 그냥 잘라주세요. 아 알겠어요. 좀 필요가 없어 보이네. 그냥 싹둑하고 잘라줘. 싹둑. 내코. 자 그러면 새코를 다시 붙여주고 피부도 좀 칙칙한데 내가 아주 하얗게 텐션해줄게. 잠깐만. 귀를 잘못 잘랐어요. 괜찮아 다시 붙이면 되죠? 그 테이프 청테이프 갖고 와. 좋아 이쪽 나가. 청테이프. 빨리 갖고 오세요. 김간호사. 그래요. 귀만 붙이면 이거 정도면 아주 판타스틱 베이비예요. 뷰티 뿌리 베티풀. 어머 자 그러면 완성됐으니까 한번 거울을 보실까요? 자. 이게 뭐야 내 얼굴? 전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. 이게 뭐예요? 눈이 완전 단추구멍 많아졌잖아요. 아니 원래 있던 눈이 썩은 동태 눈 같아서 그냥 아예 안 보이게 버렸어. 어때요? 진짜 예쁘다 이 언니. 눈 바꾸니까 사람이 달라지네.
아싸. 아, 마음에 안 드나 보네. 어쩔 수 없다 얘들아. 다시 시작해 볼까? 그러면 그 최상급 문 좀 갖고 올게요. 갔다 와요. 자, 다시 앉아 보세요. 네. 자, 갖고 왔니? 네. 좋아. 단추... 그러면 애들아, 다시 시술을 시작한다. 오케이. 자, 일단은 반죽을 패드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전내자의 눈을 떼주고 다시 붙이고 그 다음 코도 이번에는 완전 오똑하게 오똑하게 산처럼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자 보조개도 만들어주고 입술 필러도 넣어주고 가슴뿐도 넣어주고 어머어머 이거 정말 예뻐진다. 누가 보면 강남 클럽에서 한 100번은 가본 여자 같아. 네, 여기 본드도 갖고 왔습니다. 본드로 잘 붙여주고 머리도 머리 좀 만져줘야겠다. 자, 자 총도 좀 쏴주죠. 네. 와, 머리도 완벽하구만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자, 한번 거울 한번 보시겠어. 진짜 나라고? 와, 완전 이뻐요. 뭐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그러면은 이제 그 핏자루 같은 털들을 정리해 줄 거예요. 핏자루 같은 털이 뭔데요? 제 머리털? 뭐 그거는 보면 알겠고요.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. 애들아 그쵸? 언니 일로 와봐요.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네. 어디 봐? 자, 자 들어갑니다. 한 번 더. 마지막으로 한 번. 언니 거기는 얼굴이야. 얼굴 찢었어. 뭐 다시 붙여줄게요. 어이구 미안해. 번드. 자 완성됐습니다. 내 10년 세상 역작이야. 이게 정말 저라고요? 그래요. 바로 유예요. 맞아요, 언니. 말도 안 돼.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. 감사했습니다. 감사해요. 네, 금액은 총 1,000억입니다. 나중에 입금 부탁드려요. 1,000억? 그래 이래야 내 손녀답지 잘하고 왔구나. 저는 이렇게 예뻐지고 그런 건 괜찮지만 지금까지 불편함 없이 살았고 괜찮아요. 필요 없어요. 아니란다. 우리 재벌가의 손녀라면 항상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. 자 그러면 이제 타고 이제 학교로 가볼까? 네. 자 그래. 자 출발. 찐댄 언제 오는 거야? 심심해 죽겠네. 그러니까 말이야. 오늘 내 이 꿀주먹으로 아주 흠신 망치질을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. 그러니까 말이야. 얘들아 안녕. 와, 쟤 걔 아니야? 우리 학교 전다. 단지. 넌 누구니? 누구니? 어? 나 단지야. 응? 그 진짜? 자기 안 나왔어. 어? 어? 정말? 새로 전화가 온 거야? 정말 이쁘게 생겼네. 반가워. 어? 아니 나는 원래 이 학교에
다니고 있었어. 어? 어 정말?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해. 어 그래. 저 불려오 같은 기집애 내 남자친구를 가만두지 않을꼬. 세상에 정말 호박에다가 줄을 그으니까 수박이 탄생했어. 어 대박이야.